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 사포질 편입니다. 자, 우선 사포질 하기 전에 간단하게 사포질 공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 아이스크림 막대입니다. 아주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. 자, 저걸 놔두고 그 다음에 종이팩입니다. 약간 굵은 걸로 사용하겠습니다. 너무 고민은 안 되니까 약간 한 500번 정도 되겠습니다. 500번. 나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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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. 나왔습니다. 120방이네, 120방. 아, 이거 쓰던 것도 있습니다. 이거 쓰던 거 하면 되겠네요. 이거 고기 져서 이렇게 무거운 거 여기를 받쳐 놓으면은 알아서 막 팽팽해지겠죠. 막 챙겨놨거든요. 자,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지금은 요 본드 앞에 붙일 바늘 만들고 있습니다. 이걸 왜 만드냐 하면 여기 없으면 많이 나오거든요. 많이 쏟아 나오면 손에 묻고 막 엉망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뚜껑에다 붙일 겁니다. 그러면 적당량이 나옵니다.
내일은 용골, 늑골 그리고 까뚜를 잘 잡아서 조립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가조립까지 했습니다. 자,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Have a nice day.